네, 오늘 전문가들 5명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나스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현 전문가는 현대약품에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코리아 SE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 전문가는 효성에 주목하고 있고요. 구미영 전문가는 달러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를 보면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수습책 발표가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도 좀 반등에 성공할까요? 뭐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높은 달러 가치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뭐 6일 연속인가 팔아가지고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갔는데 우리 지수도 뭐 하염없이 뭐 끝없이 지금 하락과 급락을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수는 어제 같은 경우에 많아서 54.5포인트 급락한 2,1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최고치인 일단은 작년에 2021년도 6월 25일 날 3,316포인트 찍고 무려 34.5%가 하락한 것입니다. 뭐 지표상으로 보면은 2,100포인트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8월 6일 날 1,062포인트까지 고점에서부터 무려 36.6%로 하락했습니다. 뭐 코스피보다는 한 2포인트 더 하락했는데 뭐 어제도 24.2포인트 내려서 뭐 급락을 했습니다. 뭐 600포인트를 일단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마감해서 오늘 급반등도 예상해 봅니다. 뉴욕 증시가 국제 수익률 하락과 뭐 영국 국제 시장에 대한 영국 중앙은행 기저적인 그 개입 영향으로 다우 지수가 548포인트, 1.88%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222포인트,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 시장에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는데 하지만 주식은 언제 또 돌발 변수가 악재 호재로 나타나면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식은 또 6개월 빨리 가는 선행 지수라고 합니다. 일단 좀 더 오늘 반응하겠지만은 또 하지만 마지막 끝나는 오늘 시간까지 마감장까지는 봐야지 또 어떻게 변화가 무상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율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하늘이 어제 오늘도 좀 올랐다가 좀 내려왔는데 다행스럽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1,900포인트도 안 갔으니까 근데 일단은 좀 길게 열어본다면은 1,500원, 1,600원까지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그 반등이 이제 우리 시장도 나오고 또 모든 악재들이 좀 좋아진다면은 1,400에서 1,450 정도에서 마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1,450원 선에서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강민 전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증시를 자세히 보시면은 영란은행의 장기 국채 매입 양적 긴축을 연기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은 이제 금융시장에 이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9월 28일부터 임시적으로 규모의 제한 없이 장기 영국 국채를 매입했다 이런 소식이 안도감을 가지면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심리를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를 기록했다가 3.7%대까지 급락을 하였고 2년물 또한 4.1%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의 섹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전업종이 상승을 대부분 하였으나 이제 에너지, 통신, 경기 소비재 등이 이제 상승폭이 컸었고요. IT와 유틸리티가 상승폭이 가장 작았는데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간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 대비했을 때 하락하고 허리케인 영향으로 WTI 원유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 반등력이 좀 강했다고 보실 수 있고 IT 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이렇게 생산량 증산 계획이 철회했다는 소식이 애플의 투자 심리를 악화하게 만들면서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3%대 급락을 보였다가 저가 매수세로 IT 섹터도 반등했습니다. 어제 가장 특징주로는 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3상 임상을 통과했다는 이런 소식으로 무려 40%까지도 급등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최근에 이제 애플바 악재라든지 영국발 금융 불안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노드스트림 1, 2가 이제 폭발되었다.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이제 대내외 악재가 확산되면서 연저점을 재차 경신했는데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는 개인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소화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제 가대 낙폭에 오늘 이제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소식 그다음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46원대에서 20원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기술적 반등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유망 섹터로는 좀 전에 제가 미국장에서 바이오젠이 40% 급등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일에도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은 바이오제약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바이오제약 섹터 잘 보시고 알츠하이머 종목들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영국의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들이 하락하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바이오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님. 네. 자 오늘은 제가 갖고 온 종목 어제 상한가를 실현한 코리아 SE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코리아 SE는 재복구 관련주로 연속 부각되면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그 이데일리 TV에 정치 10 제가 10시 15분에 출연해서 나오는 방송하고 지난주입니다. 오후 2시에 빅머니 129에 제가 출연해서 추천한 종목이기도 한데 어제 상가를 실현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갔지만 그래도 오늘도 일단 추천제로 갖고 나왔습니다. 어제 상한가가 12,300원에 마감했고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이데일리 온에서 제가 공개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어제 평균 단가 12,500원을 추천해서 12,300원 상한가도 실현했고 크게 수익을 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어제 실현한 이유는 뭐 어제 또 최대 주주 변경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GP클럽에서 리듬 플러스로 합의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0억 원을 할 예상으로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실현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만약에 지금 아침에 갭 하락을 보이는데 제가 당초 이 준비를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고려 SE가 오늘 급락을 아침에 시초가든 장중이든 한다면은 어제 종가가 12,300원입니다. 오늘 급락한다면 11,000원이 2차 지지선입니다. 11선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작을 11,000원 한다면 장중이든 11,000원의 1차 장도 사실 시간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사시지 마시고 한 11,000원 정도에서 좀 사시고 상승한다면 얘는 목표가 15,000원을 제시해 드리며 주간 아이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 고려했어도, 10,000원 깨졌다가, 9,500원까지가, 9,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상한까지 올랐는데, 고려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11,000원 이상에서 출발한다면, 어제 종가가 12,300원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보다 눌림에서 시작한다면, 1차가 12,000원이 지지선입니다. 만약 12,000원 시작한다면, 12,000원 조금 사보시고, 강하게 급락을 한다면 11,000원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거가 크게 모을 수 있는 자리니까 명심하시고 12,000원, 11,000원, 두 가지 좀 많은
이렇게 보시고 목표가 15,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 조금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화무쌍하게 주식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등락이 나와서 수익인데도 급등이 나와서 뭐 더 욕심스럽게 팔지도 않고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수익 큰데도 수익 난데도 매도를 못하는 누를 부하지 말고 네. 꼭꼭 매도 잘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SE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강민 전문가님 관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최근에 시장 충격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건데 가장 현실적으로 메리트 있는 이제 배당주를 준비했습니다. 효성이라는 종목이고요. 동사는 효성 TSC라는 이제 섬유와 효성 중공업이란 중공업 건설, 효성 화학이란 화학,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라는 산업 자재 이런 유망한 전통 기반의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수소입니다. 수소 경우에는 거의 에너지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수소 산업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즉 계열사인 효성중공업을 통해서 액화수소 공장 건설, 수소 충전소, 네, 충전 시스템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에서 탄소 섬유 생산 등 수소 사업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다양하게 영역을 이제 개입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수소 사업으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요. 배당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만 원의 가격을 형성했는데 매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천 원은 기본적으로 주당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게 5천 원 나온다면은 약 7% 정도 배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에 이제 배당을 사기보다는 지금부터 배당주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배당 관점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너무 가도 낙폭되었지만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매도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이런 내용들 배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소 사업으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효성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